오늘 어떤 간증은 4333 주제는 청기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날씨가 비가 올지 맑을지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다라고 날씨를 구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비난하십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고 구름이 끼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맑겠구나, 오늘은 좀 눈이 오겠구나, 그렇게 천기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부부는 농사철이 되니까 매번 농사철만 되면은 밭에 작물을 심고 씨앗을 뿌리며 심은 뒤에는 물을 주어야 심어놓은 모종이 죽지 않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 부부가 농사철에 다툼이 많아집니다. 논쟁이 많아지고 자꾸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냐고 티격태격 평생을 그렇게 기촌에서 10년이 됐는데 계속 그런 다툼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청기를 구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에서 생긴 다툼입니다. 그래서 내가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일기예보는 내일 날이 아주 햇빛이 좋다고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종을 심고 씨앗을 심고 난 다음 날에는 거의 어김없이 일기예보하고 정반대로 비를 내리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경우가 한 80% 이상이 됐어요. 일기예보하고 관계없이 모종을 심거나 고추 모종이나 고구마 모종을 심어놓고는 한 3-4일씩 물을 줘야 되죠. 그런데 계속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고 나면은. 그게 한두 해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런 경우가 허다해서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비 온다는 예보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어놓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남편이 며칠 전에 고구마하고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물을 주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일기예보가 비 안 온다고 그랬다. 다음 이틀 후부터 내리겠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기예보는 비가 안 온다고 돼 있지만 내가 보니까 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 주지 마세요. 그냥 비가 올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그날 해질 때까지 물 주느라고 그 넓은 밭에 물 주느라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저녁부터 비가 엄청 쏟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주로 다툼이 생겨요. 나는 물 주지 마세요. 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믿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하루 종일 비를 줘놓으니까 그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밭이 질척거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영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청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이변이나 기적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고 예언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이 하늘을 보며 비가 올지 날이 밝은 줄 천기를 구별하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세상의 생사하복과 이 세상의 천지의 지변의 모든 전염병과 질병과 홍수와 기근과 또 죽음, 하나님의 손아래 다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7장 24절부터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다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나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거라는 말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하여 정반대인 다세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배 속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절대 절망 중에 자기 마음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털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의 배 속에서 모토로 나와서 토하게 하셨죠. 참 이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안 지금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고 성경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너가 나를 안 즉 너가 내 이름을 부르는 즉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말세지변의 모습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간증 주제는 천기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천기란 건 하늘의 길을 알아내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전쟁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음란이 극에 달하고 동성애가 퍼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세상이 극에 달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이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참 곳곳에서 좀 홍수가 일어나고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마지막 때 성경은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음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 오늘날보다 더 동성애와 음란이 극에 달할 수는 없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리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다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표징으로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내가 너와의 언약을 무지개로 증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응답하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게 됩니다. 나의 간증으로 저번에도 한번 무지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천기를 구별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오늘 간증을 하고 있기에 때문에 다시 그 무지개에 대한 우리 모녀가 겪은 그 쌍무지개에 대한 간증을 오늘도 이 어떤 간증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녀는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여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저나 우리 딸은 뭐 정치 외교학과를 나와서 외무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는 또 이제 조각가로 평생 14살부터 조각에서 계속 조각가로 지금 4, 50 계속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사업도 두 개를 하고 있어서 아주 내가 신학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라 했을 때
아, 주님, 지금이 조사오니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조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합니까? 배울 만큼 세상 공부 다 배웠는데 이 나이에 50 나이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걸 거절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딸과 나에게 차례로 질병으로 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100% 하나님이 질병을 치신데 그 질병은 세상 의학으로 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은 세상 의학 지식으로는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분야에서 1인자신 그 교수님은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었는데 그 뭐 스웨덴의 의료 그 신문에도 날 정도로 그 분야의 1인자였던 그 박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연세가 때문에 저기 명예 교수로 계시지만 자기 개인 병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 내 딸이 고시촌에서 얻은 질병으로 생존 그 1인자이신데 그분이 보시더니 이 아이는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개를 흔들면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폐와 기관지가 녹아내려서 플라스틱 관을 기관지에 삽입하여 호흡을 하며 그런 저 수술은 삼성의료원밖에 좀 자기는 자기 그 개인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자기 이제 후배 전화를 하셔서 이제 거기서 그 기관지에다 두 개 기관지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호흡 안 그러면 이 목에다 구멍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으로 깊이 넣어가지고 기관지 폐 이쪽에 다 녹아서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플라스틱 관으로 산소를 호흡을 하게도록 관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치유될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딸한테다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는데 우리 딸은 청천 병력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자기는 외무고시 끝까지 하겠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애한테다 그 말은 귀에도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 하나님이 치시는데 살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1인자분 되신 분이 거의 뭐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도 살 가망이 없다. 그 대신에 이 호흡을 하고 그 대신에 다 폐하고 이 기관지가 다 녹아내려서 관을 삽입하고 호흡을 쉬고 통증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방을 온 방을 뒹굴고 힘들고 일반 저기 진통제는 약국에서 파는 이런 진통제는 맞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만 주는 그 진통제를 주사를 맞아야 돼요. 집에서 내가 이제 주사만 주는 것을 나한테 다 가르쳐줘서 내가 이제 집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간다면 그 이제 5일치 이제 진통제 약을 주사를 약을 갖고 와서는 이제 주사를 주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 외모 고시고 무슨 뭐 자기 전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내가 우리 저기 산세 좋은 강원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곡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산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가 산기도로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깨끗하고 그 좋은 산을 찾아가서 그 밑에 차를 대고 밑에 텐트 치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약도 다 끝났고 진통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텐트 차에다 다 잔뜩 싣고 이제 병원 들려서 이제 진통제 약을 타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이제 출발하려고 모든 것을 다 아이스박스도 넣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제 텐트 뭐 저기 다 집어넣어서 이제 싣고 병원을 먼저 이제 들렸죠. 아침 낮에. 그랬더니 그때 여름철이라 바캉스 시즌인데 뭐 일주일 휴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다음에 그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 가슴을 치고 막 후회를 하는지 세상 내가 왜 그 예를 잊어먹었는지 우리가 이제 그 기간에 올 약이 떨어져서 올 기간이라는 걸 깜빡 잊으신 거예요. 뭐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는 가서 보니까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텐트를 다 차가지고 마지막 방법으로 산기도를 가는데 이 약의 진통제가 없으면은 온 방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진통제는 그 병원에서만 주고 일반 약국에서는 팔지도 않는 거고
다른 병원에서는 얻을 수도 없는 세계적인 1인자 교수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지금 집에 가면은 집에서 우리 애가 막 온 거석이 다 떠나가도록 비명을 지르고 그럴 거고, 산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 고민에 빠졌죠. 집에를 가도 약이 없으니까 저기 다음에 일주일 후까지는 고통을 당할 거고, 산에 가면은 만약에 거기서 2급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죽는다. 너무 머니까 깊은 산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얘를 살 가망이 10%도 없다 하는 애니까 내가 산에 가서 산기도로 얘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러고는 진통제도 없지, 뭐 치료약도 뭐 없지, 약도 떨어지고 진통제도 없고 진통제 주사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불안한 이제 출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저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이제 여자들 둘만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같이 데리고 와서는 산에다가 이제 언덕백에다 주차해놓고 밑에다 텐트를 치고 있는 동안에 나와 우리 딸은 이제 계곡 높은 산 밑에 평창에 그 저기 내림천이 있는데 그쪽 방이에요. 막 산세도 좋고 물도 맑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가자마자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를 했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서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자식을 살리는 어머니 기도인데 그거 오죽했겠어요. 온 산이 쩡쩡 울리도록 소리 질러 통곡이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한 시간에서 한 두 시간 정도 소리 질러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우리 딸이랑 둘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밤부터는 이제 얘가 비명을 지르고 굴러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을 뭐 저기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차마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진통제가 지금 끊어졌는데 오늘 밤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딸이 진통제 없이 지금 이 산속에 왔나이다. 제발 우리 딸이 오늘 밤에 고통당하지 않고 진통제 없이 무사히 이 밤을 지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해주라는 소리는 차마 할 수 없죠. 그 지경인데 우리 딸이 이 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시름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내 딸이 고통받지 않고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엄마 우리 딸이 저쪽에 무지개가 떴어 그러는 거예요. 서쪽 하늘에 무지개를 보이면서 그래 보니까 아이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나 보다. 저게 언약의 징표인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저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떴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엄마 우리 기도가 지금 응답을 받았나 보다. 그런데 엄마 그런데 쌍무지개야 저쪽 반대편에 또 무지개가 떴네. 그래서 야 됐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서 가져간 음식들을 잘 영양 섭취를 해서 이제 같이 먹이고 밤에 이제 우리 애는 이제 고단하니까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깊이 자더라고요. 근데 나는 밤새도록 저희가 언제 일어나서 뭐 텐트 안을 뒹굴면서 고통당할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냥 녹아들어 자더니 12시가 돼도 멀쩡하고 새벽 4시가 돼도 멀쩡하고 아무 탈 없이 그 진통제 약을 주사를 안 맞았는데도 멀쩡하더라고요. 놀라웠죠 그게. 저기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그 언약을 하신 거예요. 무지개로 그 낳았다는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박 2일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뒤부터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진통제 주사를 못 맞았으니까 이제 언제 얘가 또 방을 뒹굴면서 고통을 막 소리 비명을 지를지 모르는데 일주일 내내 진통제도 안 먹고 약도 안 먹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짜가 돼서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어머나 세상에 내가 왜 그걸 깜빡 잊었나 막 어떻게 지냈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산기도 가서 지금 진통제도 안 먹고 지금 전혀 통증이 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보자고 그러더니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전에 그 상태하고 엄청나게 났는데 그래도 진통제는 끊어버리고 약을 좀 줄여가지고 이것은
병이 나도 한 3, 4개월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낫다는 소리죠, 그게. 그날 밤에 무지개 쌍무지개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낫게 하신 그 통증을 없애기인 것뿐만 아니라 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통제를 맞지도 않고 깊은 잠에 빠졌고 그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상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보신 쌍무지개의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 딸을 낳게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그 후 내 딸은 외무고시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신학을 하는 동안에 말끔히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번의 주제는 청기를 구별하는 자입니다. 잠시 후 우리가 이제 청기를 구별하는 자에 대해서 잠시 후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